슈퍼에서 이렇게 포장된 문어 해물탕을 사봤습니다. 1.2kg에 19,990원이고요. 처음 끓여보려고 합니다. 깨끗이 헹군 후에 문어 해물탕 끓여볼게요. L슈퍼에서 이렇게 재료가 포장된 제품을 사봤습니다. 1.2kg에 19,900원입니다. 깨끗이 헹군 후에 이 재료로 문어 해물탕 끓여볼게요. 마지막에 문어를 얹고 잘 섞어서 약 3-4분간만 끓이면 된다고 합니다. 게 조금하고 알, 갑오징어, 파, 홍합, 그리고 고추장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이대로 끓여보고 맛을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콩나물도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간을 봐가면서 끓여볼게요. 문어 해물탕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밑에는 고추장, 그리고 홍합, 게, 갑오징어, 조금씩 새우 몇 마리, 파, 고추가 들어있고요. 마지막에 이대로 이것은 먹고요. 직접 재료를 준비할 때는 고추장, 고춧가루 듬뿍에 콩나물도 넣고 맛있게 끓여주세요. 문어 해물탕이었습니다. 잘채 조절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이 지났어. 웃음> 저기다 덤져줘봐. 얘는 공 안 가져놓으라. 자, 빼봐. 자, 졌어? 이겼어, 니가? 어, 가지고 오는구나, 돌아달라고. 아니, 손 물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주위의 신발 뭐라고 신발 가지고 나온 그쵸. 나머지 토가지 가서 토가지 도망갔다지. 신발가지 또 도망갔다. 도리야. 야. 도리야. 뭐 하는 거야? 신발을. 코 박고 신발에다가. 다 씻고 싶어. Thank you.
어버이날 지금 검토하고 있어. 어버이날 아들 좀 제일